얼굴에 아름다움이 있듯이 우리의 이 언어에도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에 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 언어에도 맛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에 이 조화가 있듯이 우리 언어에도 조화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고 절망을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어느 날 주인이 종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더니 혓바닥을 사왔대요. 그러면은 제일 맛이 없는 걸 사와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소혓바닥을 사줬더래. 화를 내면서 주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요,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옷으로 말하면 혀보다 더 좋은 게 없고 가장 맛없는 것을 말하면 혀보다 더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혀는 아주 작은 지체지만 그러나 엄청난 혀 끝에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혀는 작은 이 혀가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또 불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절망에 빠뜨릴 때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혀는 마치 약이 되기도 해요. 말이 그런가 하면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엄청난 이 위력이 있는 우리의 혀를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혀를 움직이고 또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3장에 보면 이 말이 얼마나 힘있고 무서운 것인가, 그 말의 위력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혀를 배로 비유를 했습니다. 야고보 3장 4절에 보면 큰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봐라. 그 배를 작은 키로 항로를 따라 방향을 잡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작은 지체지만 작은 혀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면 인격을 파괴시키고 인생을 불황으로, 불행으로 침몰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혀를 불로 비유를 했습니다. 야고보 3장 5절에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작은 불씨가 온 세상을 태우는 것과 같이 마치 우리의 작은 혀도 지체는 작은 지체지만 그 혀 끝에 나오는 그 힘이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을 불사르고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이게 우리의 혀의 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혀를 뭐라고 했느냐, 길들일 수 없는 지체라. 야고보 3장 7절 8절에 보면 새와 벌레, 바다의 생물까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8절에 보면 유독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이 악이, 독이 이 혀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에 TV를 보니까 호랑이, 사자, 이 맹수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그 사자의 목덜미를 어린아이가 끌어안고 사자 등에 타요. 그래도 사자가 물지 않고 어슬렁거리며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조련사에게 무서운 맹수도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혀는 누구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 짐승이나 벌레나 하물며 저 새들까지도 물고기까지도 길을 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혀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혀를 잘 사용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나도 망하고 남도 죽이는 무서운 독이 혀 끝에 있다는 거예요. 혀 끝에.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좋은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말에 의한 경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 지난주에 변화받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는데 그 연장선상이에요. 여기 보니까 말에 의한 경고를 지적합니다.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30초 동안에 내뱉는 그 말이 가슴 속에서 30년 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손에 의한 폭력보다 말에 의한 폭력이 더 무섭습니다. 말은 칼보다 무서운 지체라는 거예요. 칼에 찔린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지고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말에 의한 상처는 평생 동안 치료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성도 간에도 말에 의한 상처가 가장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말의 위력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29절에 소개합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구별을 시켰어요. 오늘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뭘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말을 조심하되 무엇보다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더러운 말이 뭐냐? 여러분, 유익되지 않는 말, 탐욕적인 말, 음란한 말, 상처 주는 말,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말, 불신앙에서 나온 말을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해야 할 말이 뭐냐? 오늘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세 가지를, 하나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마치 집을 지을 때 그 집에 기둥을 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기둥, 덕이란 말이 집에 기둥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즉 기둥을 잘 세우는데 사용되는 재료처럼 사람을 세워주고 이웃을 세워주는 말이 덕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야, 기둥처럼. 이게 덕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선한 말. 선한 말이란 뜻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말이 선한 말이래요. 마음이 긴장되고 완악해지고 분노하고 있던 마음이 이 선한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듣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뭐 여러분 위로가 되고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는 이런 말이 선한 말,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말, 이게 높여주고 세워주는 말, 이런 좋은 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 여기 은혜를 끼친다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게 바로 어디서냐? 믿음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믿음을 떠난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믿음인 거예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의 근원이 뭐냐? 믿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또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전체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고백이 바로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칭찬하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 여러분 자녀들을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준만큼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칭찬해 줄 때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 있잖아요. 아내를 칭찬하고 남편을 칭찬하고, 아이 어른을 안 그래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칭찬하고 성도를 칭찬하고 목사를 칭찬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또 은혜를 끼치는 말은 늘 감사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럼 언제 성령이 근심하느냐?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할 때, 믿음을 떠난 말을 할 때, 이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근심. 오늘 여기서 3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근심, 그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근심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원래 성령은 단순히 어떤 능력을 주고 막 역사를 일으키고 감화력을 주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거나 옳지 못한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말은 슬퍼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은 여러분 능력만 주는 게 아니라 기뻐도 하시고 근심도 하고 슬퍼도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은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 부모가 자녀 때문에 근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될 때에 성령님도 근심을 하며 탄식을 하면서 슬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받은 그 사람의 속에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 살았을 때 성령의 탄식을 속에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31절에 보면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 다섯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버리라고 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붙여 하나는 악독이라 해서 악독. 도끼를 품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악독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노함이다. 노함이란 악독에서 나온 격정적인 분노를 노함이라고 해요. 또 여러분 분냄이라 분을 품고 보복하려고 이런 격분하는 마음이 이게 분냄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 가지는 내적인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외적인 그런 일들이에요. 떠드는 거. 이게 떠든단 말은 분쟁을 일으키고 소란하게 하고 트러블 맥혀요. 이게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거. 비방이 뭐예요? 악의를 마음에 품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모방을 하고 모욕을 하고 이걸 비방이라래요. 오늘 이 다섯 가지 지적한 것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이건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 너희들의 삶이 변화받은 너희들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 이런 악의와 함께 이런 것들을 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버리는 데서부터 오히려 은혜로 채워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이 영이 깨어있는 성도는 성령에 근심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마음에서 알게 돼요. 마음에서. 이상하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바로 살지 못했을 때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안식이 없고 자꾸 악몽을 꿔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고 기도줄이 잡히질 않아. 영감이 오지 않고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다고 하는 내적인 증거가 마음 안에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외적인 증거는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야. 인생의 길이 자꾸 막히고 고난이 오고 관계가 자꾸 뒤틀리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운이 없어서 그렇지 우연이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요나가 제비를 뽑아도 요나의 손에 뽑히게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을 섭리하시고 나라를 섭리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인침을 받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세미하게 들려오는 성령의 탄식 소리, 성령이 근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찾고 뭐 이리저리 쏘다니고 뭐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내적인 마음에 안식이 오지 않고 삶이 자꾸 뒤틀리고 꼬이고 막힐 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시면서 이 영적 주파수를 저 하나님께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해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의 근심 탄식 소리를 못 들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건 성도들이 듣는 소리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마음이 편치 않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인생이 자꾸 막히는 것을 무엇인가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침받은 내 자녀,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영이 깨어있어서 하나님 주는 이 사인을 받는 것, 사인 성령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인 거예요. 영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다.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서로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여러 번 서로라는 말씀을 합니다. 서로 친절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라. 올 여름은 이 서로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이것이 여러분 원수를 맺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적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너희들, 변화 받은 너희들,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상대에게 굉장한 은전을 베푸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에게 베푸는 것 같지만 자신이 고통에서, 억압에서, 상처에서 자기가 치유받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또 만들고 또 복수를 낳는 거예요. 오늘 용서를 하지 못할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불행한가를 알아야 돼요.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밀주업을 시작했습니다. 흑인들에게 몰래 술을 팔아서 큰 과수원을 사고 돈을 벌었어요. 그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을 무지하게 사랑하고 딸과 돈만이 최고의 그 인생의 기쁨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폭도들이 과수원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 많은 재산을 약탈해 갔어요. 그 딸의 아버지는 그때 비참하게 불길에 휩싸여서 최후를 맞았어요. 후에 그 딸은 대부호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 만난 남자가 바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살인범이에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20년 동안을 자기 남편을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중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외도를 하고 임신을 했어요. 남편이 병상에서 간호사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지금 임신 중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증오하면서 권총을 꺼내서 아내의 가슴에 겨누면서 너도 그때 네 아버지처럼 불에 태워 죽였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여러분, 산자가 행복했을까? 결국 두 사람 모두가 불행으로 인생이 끝이 난 거예요. 오늘 마음의 분노라는 게,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우리가 마음의 분노를 계속 품고 용서하지 않을 때 이 정신세계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 신경질환이 걸리고 남을 증오하며 자기 인격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 우울증, 피해 망상증 같은 이런 정신적 질환이
마음의 분노, 절망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파괴가 돼요. 오늘 진정한 용서, 이게 모든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한 말의 실수들,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들,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줬어요.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과 육이 이 장애물에서 풀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변화받은 이후, 구원받은 이후, 인침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 성숙한 신앙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